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여러분, 농촌 체류형 쉼터의 사용기한 12년 제한이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년 기한에는 변함없다고 입장을 고수하던 농식품부였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볼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정부가 숙박이 금지된 농막을 대체하기 위해서 도입한 농촌 체류형 쉼터의 사용기한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어제 한 언론사에서 농식품부가 농촌 체류형 쉼터의 사용기한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규정을 적용해서 횟수 제한 없이 존치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지자체의 조례가 있는데 체류형 쉼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고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현행법상 숙박을 금지한 농막이 법령과 현실 간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니까 올해 8월에 임시주택 형태인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 전용의 허가 절차 없이 연면적 약 10평 규모로 설치할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을 말합니다. 농자재를 보관할 수 있고 농사하면서 일시 휴식 장소로 사용을 제한한 6평 이하인 농막의 크기를 키우고 화재 감지기와 소화기 등 안전시설만 갖추면 숙박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던 것인데요. 지금까지 저희 달그닥TV 채널에서도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렸고 다양한 언론들을 통해서도 많이 보셔서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잠시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농막과 체류형 쉼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숙박 유무, 면적, 부속시설 등이 있습니다. 농막은 숙박이 불가능하지만 체류형 쉼터는 숙박이 가능합니다. 면적은 농막은 6평까지 가능하지만 체류형 쉼터는 10평까지 가능합니다. 부속시설인 주차장과 데크 등의 설치 기준이 지자체별 상이하긴 하지만 설치 불가한 곳이 많았던 농막과는 달리 체류형 쉼터는 주차장 3.6평, 데크 면적도 3.6평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농막보다 체류형 쉼터가 훨씬 좋은 조건이다 라고 모두 생각하실 텐데요. 다만 농식품부에서는 가설건축물 시설의 내구 연한을 고려해서 기본 3년 이후에 3년씩 최대 3회 연장 가능으로 최장 1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컨테이너 주택의 내구 연한을 감안했을 때 12년이 적당하다고 봤다면서 12년을 초과하면 철거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 소식 이후에 많은 분들이 체류형 쉼터를 짓는데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12년 뒤에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면 차라리 안 짓는 게 낫다. 아니 체류형 쉼터 도입 비용이 4천만 원이라고 하면 1년이면 300,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비용이 매몰되는 거 아니냐며 이거는 뭐 농촌주택 월세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냐면서 최장 12년 동안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의견들을 많이 내셨는데 정부에서는 가설건축물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사람의 거주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고 계속 논란이 커지고 있으니까 추가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었습니다. 농막과 체류형 쉼터의 제조업체와 일부 농민들 사이에서 구조물을 그대로 철거한 후에 재설치하면 된다. 구조물을 일부만 교체하면 된다. 이런 규제를 피하는 움직임도 보이기도 했었던 게 현재까지의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단독 보도되었던 기사에서는 농식품부는 이런 지적을 반영해서 체류형 쉼터의 존치기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한 뒤에 건축법 시행령 15조의 가설건축물 규정을 적용해서 쉼터 존치기한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방안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15조 7항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지자체가 정한 조례의 문항은 시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많은 곳이 횟수 제한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한 지자체가 대부분이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에 대한 지자체 조례는 1회부터 5회까지
혹은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1위에만 연장을 허용한 지자체는 소수이고 입지와 관리 여건을 고려해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체류형 심타는 도시민의 농촌 생활 거점 확보와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며 귀농귀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임시 숙소의 기능과 안전상을 고려해서 최대 12년 사용을 원칙으로 제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터 도입 계획 발표 이후 제기된 수요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실성을 고려해 사용기한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고 말하면서 기사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농촌 체류형 심터에 대한 새로운 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체류형 심터를 만들고 싶은데 12년 사용기한 때문에 수천만 원짜리 버려질 쓰레기를 만들 순 없어서 많이 고민하셨던 분들께는 정말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요. 정말 사용기한 제한이 폐지가 되는 것일까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 이 시간에 농식품부에서 긴급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10월 18일 한 언론사에서 농식품부가 농촌 체류형 심터의 사용기한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했고 거기에 대한 농식품부의 입장을 발표했는데 현재 농식품부는 농촌 체류형 심터 시행을 위해서 농지법 하위 법령을 개정 추진 중에 있고 입법 예고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농촌 체류형 심터의 존치 기간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는데 미리 실행에 옮기는 분들이 계실까봐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빠른 발표들이 조심스럽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주 중에 입법 예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고요. 12월 시행이 되기까지는 아직 2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런저런 추측성 의견들이 너무나 많고 아직 확정이 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확정이 될 때까지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새롭게 발표되는 소식들 잘 챙겨보고 있다가 발표되는 내용이 있으면 제가 또 발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달그닥TV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류형 심터는 저는 귀농귀촌의 징검다리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거기 살아보면서 과연 이게 내가 농촌에 가서 내 어떤 적성이나 이게 맞는 건지, 그래서 그게 맞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이분들이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농촌에 가서 정말 농지도 사고 크게, 그다음에 농촌에 정말 집도 지어서 귀농귀촌할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라고 그렇게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지는 기본적으로 제가 식량 안보라든지 농업의 생산에 쓰이는 부분인데 이걸 이제 체류형 심터라는 공간으로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새로운 제도가 정말 그 농촌과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그분들이 정말 농촌에 가서 생활 인구로 어떤 부분 정착을 하고 귀농귀촌도 정착을 하고 또 거기에 계시는 그 농업인들과의 어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관심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애정을 좀 부탁을 드려서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